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부 첫 번째 순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석전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디지털 과학 실험 인프라 구축하는 과정을 2019년부터 24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실험하면은 보통 이제 실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계산이 떠오르십니까? 근데 보통 이제 과학하면은 이런 이제 물 온도 열평형 이런 그래프 이렇게 오지선다 문제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과학 실험하면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개구리 해부하고 염산 끓여가지고 소금 만들고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요즘에는 과학 실험이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뭐 자바 실험실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VR 뭐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왜 이렇게 됐냐면 준비하기 힘들고 세팅하기도 힘들고 실험을 하기도 힘들고 정리도 힘들고 학교가 가난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 과학 선생님들이 열정 페이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디지털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기존 솔루션에 문제가 좀 있어요. 센서 하나가 12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25명 기준으로 12만 1000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실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 없을까? 근데 이제 요구사항이 진입장벽이 좀 낮아야겠죠. 그다음에 난이도가 좀 높아야 되고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용해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하드웨어는 아두이노라는 게 있지. 근데 아두이노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조그만 싱글보드 컴퓨터예요. 복잡해요. 그거를 좀 단순하게 만들고 연결하게 쉽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센서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별의별 환경들을 감측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모양이 제각각이고 요 순서가 이제 통일이 안돼 있어요. 근데 학교는 표준화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화 시켜버렸더니 이렇게 이제 연결하기 쉽게끔 이제 이렇게 싹 바꾼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얼추 이제 구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봤더니 저 아두이노라는 놈은 텍스트 코딩을 해야 돼요. 과학 선생님이 뭐 코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럭으로 된 코딩 스크래치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걸 이제 찾아냈고 블럭으로 사용하는데 저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스크래치인데 확장 블럭이 없어요. 센서 단순한 것만 쓸수 있어. 그래서 제가 별의별 막 pH 센서, 뭐 GPS 센서 이런 블럭들을 잔뜩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용하기 쉽게 붙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블럭을 쌓아서 코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이제 명령을 입력을 하는 거죠. 코드 작성이 어려우면 소스 코드를 그냥 주워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프로그래밍 시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송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시리얼 통신으로, 그러니까 USB 꼽는 거죠. 거기로 이제 데이터를, 센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냥 엑셀에서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에다가 막 누적했어요. 그래서 구축이 완료된 시스템 아키텍처는 PC에서는 저 엠블럭이라는 스크래치로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업로드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센서 값을 이렇게 시리얼 통신으로 보내요. 그럼 엑셀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누적되겠죠. 그럼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열평형 그 수능 시험 문제 있잖아요. 중학교. 그러면 이제 요게 공식이 복잡해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공식에 의해서는 22.5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두 개의 물 온도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높은 온도, 낮은 온도가 20 도에서 열평형이 이루어지고 25분 걸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론과 실제 오차가 2.5도 발생하는데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열이 딴 데로 뺏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미래 인재와 탐구형 수업과의 관계를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2등 전략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애들을 양성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탐구형 인재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센서들을 이용하면은 진짜 수천 가지의 실험을 학생들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센서들을 개발하고 이걸 블록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더 발전시켜서 레고 브릭 형태로 좀 변환 중이고요. 확장 블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들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 블록. 그다음에 새로운 센서를 좀 추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센서 종류들이 있네요.